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시간의 심정을 돌려드릴 거고요. 아줌마가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요. 지난번에 이쪽을 통해서 올라와서 열쇠를 받았었는데 나갔다 왔더니 리셋이 돼 있어서 스위치를 다시 눌렀고요.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자마자 웬 대형 거미가 있으니까 오셔와서 때려줬고요. 보면은 중앙에 스위치가 있는데 눌러주면은 여긴 드론 데인데 지금 닫힌 걸로 봐서 스위치를 지우면은 열리는 데가 있고 닫히는 데가 있나봐. 화살이 30개 최대치인데 하나 더 얻었네요. 깨려면 여기 앞에 지금 닫혀 있었는데 열렸고요. 속성같이 생기에도 잡았더니 그 보물상자 하나 왔고요. 요 위에도 보물상자가 있네요. 이쪽에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눌러주려고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항아리는 아니고 미니 석상이라고 하죠. 미니 석상을 들고 눌러줬고요. 지금 3층에 큰 홀로 들어왔거든요. 근데 1층에서만 요 끝으로 가네요. 일단 저기 석상에 깨어놓은 걸 골라서는 눈을 맞춰서 깨줘야 될 것 같아요. 어디 저기 돼 있네요.
있다고 생각했을 때 생활해보기 안따라왔어요. 일단 요 앞에는 전기 같은 게 있어서 못 갈 것 같고요. 여기는 고스트가 있어 보이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요. 20루피를 얻었는데 앞에 석상들이 있네요. 보면 석상 후면 쪽에 뭔가 있어요. 터질 것 같으니 도망가고요. 세 번 때리니까 석상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.
나침반이나 열쇠가 있지 않을까. 열쇠를 얻었습니다. 여기 뭐 아무것도 없나. 딱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지 아니니까 앞에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스위치가 뭐 붙어 있네. 여기 문을 열어줬고요. 보자. 녹색 수정은 딱 봐도 맞춰달라고 있는 것 같고요. 있으니 여기서 뭐 맞춰볼게요. 빙고. 맞다. 자가 있으니 열어줬고요. 나침반이 나왔습니다. 앞에 못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옆에로 가고 있고요. 바닥에 동그랗게 뭔가 많이 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저기 있다. 더럽게 안 죽네요. 만피인가? 칼로 때려주는 게 될 것 같고요. 칼로 또 한 번 안 죽는 거 보니까 아까 마무리 공격이 세긴 센가 봅니다. 누워 있을 때. 뭐야? 전기가 흐르네요. 100만 볼트. 보시면 아파죠. 일단 화살이 화살이 있을 것 같으니 화살을 보충해줬고요.
갈수도 애들이 방어력이 세지나 봅니다. 잘 안 죽네요. 일단은 당장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
게임인가? 위쪽이랑 앞쪽이랑 일단 여기는 뭔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되지? 8층까지 왔네요. 여기 또뭐 거미 죽이면 뭔가 좋지 않을까. 근데 어느새 하트가 많이 깎여있는 상황이라 하트를 좀 채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항아리를 다 때려부셔야죠. 50 높이를 얻었고요. 여기 석상은 꽁무니에 뭔가 있었는데 여기 스위치 뭐지? 뭐 달라지는 게 없네요. 얘네를 잡아야 달라지는 건가 봅니다.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. 스위치 안 눌러도 되는 건가? 아, 이쪽에 누르면은 뭔가 내려오네요. 뭐 아무튼 옆으로 올라왔고요.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뭔가가 하나 있고 원형인 게 중간 보스일 것 같아요. 보이긴 하는데
것이 하나씩 느껴지는 느낌이었다. 마치도록 할게요.